안녕하세요. 소확행다육입니다. 예, 오늘도 큰 박스가 하나 왔는데요. 음악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포장 다 뜯었거든요. 예, 요거는 꽃술의 12종이라고 나온 아이인데요. 색상은 그린색 하나, 흰색 하나, 그 다음에 요 붉은 계통 하나, 그리고 하늘색 하나, 요렇게. 사이즈랑,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요 무늬는. 요 아이는, 딸기하고 꽃이랑 나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쁘죠? 예. 요 아이는요, 제가 사이즈 메모해 놨는데, 지름이 11이고요, 높이가 10입니다. 요 입구가 넓은 편이라서 군생 아이들 심어도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요, 다육이 심으면 딱 좋을 사이즈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이즈는. 근데 모양도 살짝씩 다르고,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하늘색은 또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는 11, 10, 높이 10이고요. 지름 11이에요. 그러면 애지간한 군생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육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게 무슨 초롱꽃처럼 생겼는데, 요 파랑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파랑새인지 참새인지. 요건 새와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입구가 아까 고아이보다 살짝 1cm 넓고 높이는 같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죠? 예.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그린색 하나, 흰색 하나. 예. 화분 들일 때 저는 같은 화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씩 따로 하는 것보다 최소한 2개 정도 이렇게 같은 화분에 다육이를 심어갖고 정리해주면 참 좋더라고요. 요것도 색깔 똑같죠? DI도 마찬가지고.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디아이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요, 살짝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이 꽃은 매화꽃 같기도 하고 복숭아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색상은 그린색, 흰색, 붉은빛 하나, 하늘색 하나 이렇습니다. 예, 요거는 지름이 11이고요, 높이가 요게 살짝 더 높습니다. 11.5. 굽은 이렇게 산발이 굽인데, 제가 올망졸망 화분을 이렇게 자꾸 드리고 하는 거는, 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팔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벼운 화분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가격 대비 아주 다육이를 심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저 이렇게 알록달록 꽃 있는 화분을 안 드리다가 한번 드리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 이 화분을 드리게 되네요. 새로운 세트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 밴드에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밴드에 들어가시면 특가 상품 샵 특허 상품도 있고요. 또 샵으로 해가지고 판매 중 화분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판매 중 화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흰색도 이쁘고 안 이쁜 게 없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은 모양인데, 화분이 바탕색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요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면. 예, 요로서 다육이도 같은 다육이가 똑같은 다육이라도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화분을 심어가지고 화분에 다육이를 심어가지고 요렇게 놔두면, 다른 아이들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서 화분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몇개 정도 이렇게 같은 화분이 해주면 아주 정리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요렇게. 예, 보이시죠? 색상은 그린색 하나, 예, 흰색 하나, 하늘색 하나, 빨간색 하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육이 심으시는 다육맘님들 취향에 따라 이렇게 심으시면 되죠. 이제 곧 이제 지금 폭염 때문에 힘들지만 곧 있죠. 가을이 다육이들 물드는 거 보면 사람들보다 자연이 훨씬 더 그거 한것 같습니다. 물들고 있는 거 보면 얘들은 벌써 가을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심어가지고 해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육이 화분 요렇게 여기는 들어가면 무조건 정가에서 10% DC된 가격으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요게 12 중에 86,400원인데요. 여기 10% DC된 가격이 86,400원이에요. 요거 정가 주고 사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9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10%라도 가격대가 크면 저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언박싱 하면서 얼망절망, 예. 또 드리고 싶은 아이가 세트가 있는데 너무 지금 또 화분만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아이예요. 예, 그래서 또 마음이 또 언제 변해갖고 또 찜해갖고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드리게 되면 또왜 제가 그 화분을 꼭 드리고 싶었는지 언박싱 하면 또 여러분들 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울멍절망 다육이 화분 꽃수레입니다. 요거 꽃수레 12종 세트 들어가면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이 아이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다육이 화분들 세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콤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롱분 또 창심을 만한 큰 화분 이런 게 세트로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세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요 사이즈 화분이 내가 필요했는데 하면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디에서든 요 할인된 가격으로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을 10%라면 뭐 우리가 화분 뭐몇개 드리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화분은 필요할 테고 다육이도 살 테고 다육생활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곧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최저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최고 온도만 이렇게 살피시는데 최저 온도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앞으로 이제 그하고 낮에는 땡볕이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벌써 이렇게 조금 다르죠? 그거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가 지금 물들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 또 분갈이 해줘야 될 아이들 또 새로 데려온 아이들 심어주려고 화분을 찾다 보면 또 화분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또 화분 또 주문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데 많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화분을 미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참 좋습니다. 예. 화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다육이는 사오면 바로 분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육이 들여가지고 화분이 없으면 또 마음에 맞는 화분 살 때까지 또그 아이들은, 온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화분을 지금 준비해 두시면, 이제 곧 있을 가을에 분갈이 또 새로 들은 다육이 이렇게 분갈이 마음껏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저도 늘 화분이 다육이들이 오면 화분이 없고 늘 이렇게 하다가 화분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해놓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마음이 포근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화분이 내한테 요런 화분이 있으니까 요런 다육이를 데려가서 그 화분에 심어주면 되겠다. 요런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저렴할 때,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다육이 들여갖고 또뭐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제가 늘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분이 준비가 돼 있고 장식장에 화분이 꽉차 있으니까 그 기분도 굉장히 좋은데요. 예.
이제 다육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다육이 데려오면 또 화분이 없어서 걱정하고 이랬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밴드, 제가 링크를 또 걸어두겠지만은 네이버에서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뭐 밴드 들어가는 거는 쉬우니까요. 예, 검색해보고 나는 뭐 링크 이런 거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밴드 이렇게 치면 거기 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누르고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꽃술에 12종 세트 언박싱을 한번 해보았는데 너무 좋은데요. 12개 86,400원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개한 7,200원 정도 치더라고요. 이 사이즈 화분 요렇게 예쁜 화분이 그 정도 가격이면 원래 가격이면 한 8,000원 해갖고 드리려면 한 10만 원 가까이 드려야 됩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언박싱도 해드리고 거기 밴드에 가입하시면 또 일주일마다 또 이벤트를 거기 밴장님이 자주 하십니다. 뭐 묵찌빠 이벤트도 하시고 또뭐어또 올망졸망 화분에 다육이 예쁘게 심어서 또 거기 또어또 1등 되신 분들한테 또 화분 나눔도 하시고 하여튼 나눔을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예, 와서 예쁜 화분도 구경하시고 필요한 화분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에 담아 보았답니다.